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2일 밤 11시 30분입니다. 오늘도 좀 매매를 좀 이어갔는데요. 일단 첫 번째 계좌는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에서만 이렇게 1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어서 오늘은 한 10만 8천 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480만원 가량이 수익이 나는 오늘 이번 달이고, 근데 제가 좀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종목들을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평가손익이 마이너스 820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혹시나 한 100만원 정도 손절한다 생각하고 또 좀 현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갖고 있는 종목들이 뭐 제 생각에는 이게 제 이제 저의 보유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뭐 또 반토막 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일단은 큰 그림을 그리고 들어갔던 종목들이라 일단은 비중은 줄이더라도 이렇게 막 다 매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좀 수익을 얻었었냐면, 인스코비라는 종목을 좀 수익을 냈고, 또 인스코비 또 따라갔다가 손절이라는 것도 또 해봤어요. 그 다음에 파이오링크는 16,400원에 손절을 했더니 장중에 17,65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어쨌든 매매를 하락장에서도 한번 좀 해봤고, 그 다음에 한 200만원 가까운 가량의 저 현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또 매수하고 싶었는데 제 손목을 붙잡고 매매를 좀 자제를 했던 오늘 하루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수익을 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갖고 있는 종목들은 좀 이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계좌가 마이너스가 많이 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계좌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좌, 그 다음에 마지막 계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일은 좀 뭐 손절을 하든 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든 대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잠깐이나마 좀 시장을 잠깐 보면, 여기 60일선인데 지금 여기를 그 제가 장중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일봉이 여기를 지금 파고 있어요. 그죠?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딱 꺾여서 여기 양봉이 하나가 딱 떠줘야 되는데, 그걸 뭐 기다리고는 있는데,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제 종목들이 뭐 크게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또 반등도 크게 올 거라는 생각으로 좀 마음 편안하게 매매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들을 몇 가지 좀 그래도 살펴보면, 일단은 오늘의 히어로는 두산 인프라 코어였죠. 그죠? 좀 뭐 수익을 잘 못 얻었어요.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되게 많이 나 있는 상태였다가, 제가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났었었거든요. 보시면은 어디서 매수를 했었냐면, 여기서 매수를 했었네요. 여기 얼마야? 8,470원에 이게 좀 물려 있다가 오늘 슈팅할 때 너무 빨리 매도를 해가지고, 그래도 59,000원 감사한 수익을 얻는 하루였지만, 뭐 더 얻을 수도 있었겠죠. 제가 근데 저는 나름대로는 원칙대로 매도를 하긴 했어요. 여기 쭉 가다가 제 원칙은 뭐예요? 여기 핑크선 닿으면 매도하는 게 원칙인데, 이 핑크선을 뚫었을 때 사실 따라갔어야 되는데,
따라갔다면 또 물렸겠죠, 이렇게. 물렸다가. 에이, 그래도, 좀, 얼마에 매도한 거예요? 얼마에 매도했지? 매도 평균가가 8,840원이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 비중도 높았는데, 거의 뭐, 한 240만 원 매수했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다 지나간 거니까. 그래도 수익 내고, 물렸다가 수익 내고 나온 게 어디예요. 그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이너스 막 7, 8%가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도를 안 했었냐면, 여기 최대 거래의 종가 7,250원 위에 있길래, 그리고 고가 8,530원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매도를 하지는 않았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인스콥인데요. 인스콥인데, 뭐 얘도 좀 그렇 뭐 부실주라고 봐야죠, 그죠? 부실주예요. 매매만 해야지 이걸 이런 거 가지고 막 홀딩하고 그러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는 접근 안할것 같아요. 좀 차트가 자리가 좋아서 딱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여기서 진짜 거의 최고가에 뭐 매도를 이렇게 딱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딱 그래도 핑크선 다니까 매도하고 그렇게 원칙대로 해서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얼마였냐면 아 그래도 한 66,000원 수익이 났었네요. 그죠? 뭐 감사한 수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원칙대로 대응을 했었다는 것을 이두 종목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한열 종목 정도 한번 쭉큰 그림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기존에 좀 많이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종목으로 한번 일단 이게 RFHIC인데 이게 상장을 하고 단한 해도 꺾이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 뭐한 4만 원 초반이면 그것도 나름 괜찮은 단가인 것 같은데 제가 얼마냐면 4만 5천 원이네요. 이게 근데 제가 한 3, 4만 원 수익이 났다가 여기까지 또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큰 그림은 깨지지 않았다라는 모습이 보여서 여기 11월 달을 좀 기대하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할때좀 버텼다가 지금 여기가 최대 거래거든요. 최대 거래 고가가 4,950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이러고 있다가 이번 달이 끝나고 다음 달에 좀 이렇게 현금이 생기면 여기서 좀 조금만 더 지금은 한 90만 원 정도 매수했으니까 다시 뭐 여기서 만약에 한10%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또한 90만 원 더 매수해서 일단 큰 그림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만 깨지지 않는다면 4,95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 큰 그림을 계속 이어나간다 생각을 하고 좀 매매를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막 부실주는 아니기 때문에 이어나가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데이펙스라는 종목인데 와 오늘 장중에 그 시커펄 결을도 없이 혼자서 후루룩 빠졌다가 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얘는 그냥 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최대 거래 종가가 32,950원이고 고가 4,300원만 뚫으면은 얘는 SK 케미칼처럼 뭐 간다라는 게 아니라 갈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SK 케미컬에 제가 요때 매매를 했었거든요. 요때. 그때 매매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버렸어요, 저는. 근데 이때의 종가 9만 얼마요? 여기 빨간 선을 뚫고 그 어제 종가 한 10, 한 3, 뭐한 3만 원에서 3배를 갔어요. 3배 이상을. 근데 테이펙스 딱 보면은 지금 여기 빨간 선을 딱 역사상 처음으로 뚫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빨간 지금이 9월이잖아요. 9월이니까 지금 최대 거래 종가 32,950원은 뚫어놨으니 이제 어디만 뚫는다면 좀 거래량이 크게 실으면서 저는 4만 300원이 뚫리면 강 홀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종가 34,000원에 한두 배, 한 6, 7만 원까지는 한번 뭐 간다라는 게 아니라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같은 그 급락, 지금 마이너스 10% 오늘 떨어졌었잖아요. 테이펙스가 다 받아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좀 괜찮은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이거 매수해가지고 또막 이런 계좌 갖고 싶으면 매수하세요, 여러분 계좌. 제가 KM 제약은 안 좋게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지? 뭐 소프트캠프도 제가 안 좋게 본게 아니에요. 다 좋게 봤었는데 이런 계좌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감당할 자신이 있어도 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종목을 잘 선택해서 잘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바닥이 되어 있고, 내일장에 혹시나 여기서 막 찌글찌글대도 저는 이때의 고가 38,750원을 넘어서 제일 중요한 가격 얼마? 역사적 고가 4만 300원을 전 넘어서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필옵틱스도 저에게 한뭐 4,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줄 뻔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결국 다시 좀 이렇게 고꾸라졌는데, 그래도 이게 한번 높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렇지 그래도 뭐10%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금 월봉상 지금 최대 거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전혀 뭐큰 그림에 문제가 없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두산 인프라코어도 막 7, 8% 마이너스 났다가 오늘처럼 막22% 급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급락장 속에서도 전혀 거래가 터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뭐 기관들이 살살싹 들어오고 있고, 저는 요 투신의 마이너스, 사모펀드는 나갔고, 요 투신의 마이너스는 회의 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연봉을 보면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또 급락을 해서 제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지금 이 차트랑 수급에서는 저는 팔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빨간색 14,300원 돌파를 저는 기다리고 있고, 뭐 지금 9월달 거래일이 다 5거래일 정도 남았거든요. 이번 주 3거래일과 다음 주 2거래일이 남았는데, 저는 그래도 한 15,000원은 넘겨놓은 다음에 10월 달에 저는 큰 파동을 한번 먹어보려고. 아, 근데 먹는 것도 줘야 먹죠, 그죠? 음식을 줘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동인데요. 이 국동도 계속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이래서 저를 좀 고독스럽게 했던 종목인데, 지금 한 1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딱 넣어 놓은 거예요. 제가 100, 더 매수를 하긴 할 건데, 좀 1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놓고, 이 국동을
그냥 버릴 수 없는 게, 뭐, 올해 어마어마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핑크선이 보이시죠? 요 핑크선이 지금 4,280원인가 한 4,300원 정도가 돼요. 지금 오늘 가격이 4,15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준이 4,300원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연봉의 추세를 뚫었단 말이죠. 연봉의 추세. 그래서 다시 뭐 이제 막말로 한 3,000원까지 온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더 사야 할 구간이지 팔아야 할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어디만 뚫는다면 여기 까만선이 있거든요. 까만선이 대략 한 6,300~400원이 돼요. 6,300~400원을 뚫게 되면 진짜 이렇게 가도 이상하지 않아. 뭐 3만원 정도까지 가도 간다라는 게 아니라 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뭐 1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매도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어마어마 어둠의 시간을 지나 지금 얘가 최대 거래가 이때거든요. 이때 그 고가가 2,680원이에요. 여기 2,680원이니까 지금 2,680원에 딱두배 정도를 딱 지금 상승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럼 지금 월봉 차트는 나 이제 막 출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60개월 선을 잡고 60개월 선 아래로 이렇게 빠지지 않는 한 저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는 홀딩을 하겠죠, 그죠? 이런 생각도 안 하는데 홀딩하는 건뭐 정신이 나간 일이고, 한 11,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운이 좋으면은 한뭐 2만원까지도 저는 이 수급이 저는 그냥 수급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갑작스러운 그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버텨봅니다. 그 다음에 바디템 매드는 계속 때만 노리고 있는데요. 바디템 매드는 지금 한 60만원 또 밖에 매수를 안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바디템 매드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월달, 11월달에 뭔가 히어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언제부터 봤던 종목이에요? 전 요때 물렸을 때부터 봤었죠, 그죠? 제 영상을 계속 좀 봐오셨던 구독자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 최대 거래 22,000원을, 고가 22,000원을 뚫었을 때의 그 감정을 아마 녹화 영상이 있을 텐데, 전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저는 연봉으로 본다면 저는 이 고가도, 역사적 고가도 넘어서서 한 10, 한 12, 3만원까지도 가도 이상하지 않는 차트다. 만약 제가 이 차트를 운용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뭐 15만원, 20만원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 그림을 그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보초병으로 한 60만원만 매수를 해놓고, 올라가면 그냥 이것만 가져가고 좀 떨어지면은 조금 더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서 좀 대응을 해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떠한 한 종목으로 인생을 바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좀뭐 5만원, 10만원 더 수익 나면 뭐 감사한 일이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좀긴 이름의 종목인데요. 지금 월봉만 좀 볼게요. 아, 연봉만 좀 보면 연봉상 어디를 좀 바라보고 있다? 여기 핑크선 4만 1000원까지는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물려 있습니다. 4만 1000원까지는 가겠지. 지금 6%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35,500원에 매수를 했잖아요. 주당 한 5,000원만 가더라도, 주당 5,000원만 좀 수익이 나더라도 10만원 정도 또 수익이 나잖아요. 또 이렇게 좀 쌓아 나가보려고 지금 이제 막 차트가 돌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못해도 뭐한 4만 원은 가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더 갑자기 뭔가 더 오면 60개월 산한 4만 5천 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지금의 마이너스는 중요하죠. 사람 멘탈을 좀 흔들어 놓으니까 중요한데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플러스 글로벌도 테이펙스랑 더불어서 좀 크게 좀 바라보는 종목인데 수급이 참 좋습니다. 수급이 좋고 특히나 이 월봉상 요 주황색 선을 이제 막 뚫으면서 요 주황색 화살표는 40개월 선 돌파 신호인데요. 40개월이면 거의 3년 정도가 돼요. 3년은 이제 뚫는데 지금 여기 최대 거래가 상장 때 종가가 3,605원인데 이제 한 4,500원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지난 달에 20개월 돌파하고 40개월 돌파하면 어디만 돌파한다면 여기 빨간색 선이 얼마냐면 딱그 가격이에요. 한 3,6700원만 딱 돌파하게 되면 아마 SK 케미컬처럼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급과 월봉을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일봉의 차트도 보면 이제 여기만 화살표 뜨면 이제 모든 차트는 완성됐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뭐 시장이 급락하면 당연히 다 떨어지겠죠. 그쵸? 심리가 안 좋아지니까. 근데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좀 일단은 제가 뭐 빚을 져서 매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지금 얼마죠? 얼마니? 한 8, 9% 마이너스인데 뭐 여기서 예를 들면 뭐20% 마이너스 난다 하더라도 좀 월급 받아서 또한 조금 더 물타고 해서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큐로는 수급만 말씀드릴게요. 큐로는 무상증자를 하고 이제 이 어마어마한 수급이 도대체 뭔가 월봉상 이제 이렇게 밝은 구간으로 나왔는데 120개월선이 한 대충 1,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두배 정도 올라가면 이제 지폐주가 되는 거고 저는 1,500원까지는 간다라는 생각으로 얼마에 물려 있어요. 큐로가 865원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500주, 1000주 더 사면 단가가 확 줄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열심히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현금을 좀 마련해 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큐로는 1,500원은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근처까지는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조금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짜 기대가 컸던 T 로보틱스인데 진짜 지금도 기대가 크고 크긴 커요. 기가 큰데 지금 요때 최대 거래 종가가 13,800원이고 지금 여기 노란색 화살표가 떴고 지금 여기 얘는 15,600원 아니다. 얼마로 봐야 되나? 15,600원? 15,600원을 뚫게 되면 진짜 훨훨 날아갈 텐데 그래도 이번 달은 이제 슈팅 안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개월 돌파 두달 쉬고 10월이나 11월에 큰 슈팅을 한번 바라보면서 가만히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가 마이너스더라? 그래도 한15%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신성 ENG인데 손절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지금 한 30만 원 정도 마이너스인데 아마 이 계속 경고 딱지가 있어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20개월 선을 2025원이에요. 뚫어놨어요. 근데 이번 달 얼마밖에 안 남았다? 5거래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60개월과 120개월 선을 동시에 돌파했으니까 다시 어디까지 바라보는 거야? 한 4,400원까지는 바라보겠다. 그래도 주당 한 1,000, 한 5,600원은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여기서 뭐 반토막 더 나면 또한 500조 더 어떻게 매수하면 되니까 그냥 그 매도해버리진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도 첫 번째는 상장 폐지 안될 만한 종목들을 갖고 있고 또 내리면 더살수 있는 또 시간만 잘 버텨준다면 제가 예전에 3월달처럼 그 바닥에다가 던지는 하여튼 뭐 그런 종목들이라서 잘 버텨서 또 현명하고 지혜롭게 나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하나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영상이 길었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셨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자본가가 됩시다.